제 모티브는 제가 어릴 적 태어난 곳이 지리산 자락의 그 함양에 태어나서 어릴 적 이런 논밭이나 들러산업 다녔던 뭐 그런 것들이 계속 풍경 산수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. 풍경화도 현대화 과거를 접목하면서 많이 시시때때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전통을 재해석해가지고 소재나 표현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넘나드는 그런 작가가 되려고 노력 중입니다. 그 작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 풍경을 다 그려야지 하고 각 광역시별로 100점을 내가 선택해서 제주도부터 쫙 해서 경남 마지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창원시 총 합해가지고 2,000경을 완성을 했어요. 1년 6개월 만에. 앞으로 시대도 또 자꾸 변한다 아닙니까?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한국의 미를 창조해 놓으면 역사다. 한국의 역사 유적이다. 우리 문화 유산일 수도 있다는 거지. 그런 생각이 난 자긍심을 갖는 거지 뭐. 현재 진행형으로서 풍경에서도 더 함축되는 내용을 담으려고 할 것이고 아크릴 물감으로 캔버스에 이 동양화를 캔버스에 여백이 있는 그림, 성과 기운 생동이 들어가 있는 표현을 연구하려고 나한테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. 또 우리 이 창원의 작가들도 열심히 합니다. 중년이 되는 도시랄까 그런 도시가 되다 보니 조각 그 비엔날레를 유치하고 특히 아름다운 또 바다를 끼고 산도 있기 때문에 내가 풍경을 할 수 있는 소재를 많이 찾아서 계속 하다 보면 이런 후대 작가들한테도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